돈에 대한 천부적인 촉을 가진 삥땅 전문 경리과장, 네, 우리 남궁민 씨. 좋습니다. 아우, 멋지시네요. 좋습니다. 자, 왼쪽 받아보시고요. 감사합니다. 예, 뭐, 저는 김과장에서 김과장 김성룡 역할을 맡은 남궁민입니다. 간단히 대기업 돈을 삥땅을 해먹으러 들어갑니다. 근데 그 속에서 어떤 큰 비유와 어떤 인간적인 면들을 많이 보게 되고, 그 속에서 벌어지는 어떤 그런 드라마와 그런 스토리가 있는 그런 드라마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잘 부탁드립니다. 네. TQ그룹 경리부 에이스 대리 윤하경 역의 남상민 씨. 저 개인적으로 남상민 씨 정말 좋아하는 팬이었거든요. 아, 이렇게 직접 뵈니까 아주 네, 느낌 있게 잘 좋습니다. 네, 저는 극중에서 윤하경 대리 역할을 맡았는데요. 경리부 에이스이면서도 네, 직장 상사들한테도 뭐 함부로 막 얘기하고 정의로운 그런 모습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친구입니다. 검사로 승승장구하다가 TQ그룹 재무이사로 스카우트되는 서율 역의 이준호 씨. 아,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자, 드라마 김과장에서 서율 역을 맡은 배우는 주민입니다. TQ그룹에 들어가서 이제 재무이사로 박 회장님을 도와서 회사를 고위도산시키려는 음모를 좀 키우는 역할로 나옵니다. 많이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베일에 쌓인 TQ그룹 인턴 홍가은 역의 정혜성 씨 나와주시죠. 자, 기대됩니다. 어떤 역할일지. 자, 한번 멋지게. 네, 안녕하세요. 저는 홍가은 역을 맡은 정혜성입니다. 수사관으로 발령받은 지 첫날에 TQ그룹 인턴으로 이제 잠복 근무를 하게 되는데요. 선배님들한테 많이 의지하면서 재밌게 촬영하고 있으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Q그룹 경리부장 추나모 역의 김원혜 씨입니다. 직원들한테 아까 보니까 야근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야, 짜증나는 표정이에요. 역시 김원혜 씨. 네. 네, TQ그룹의 경리부장 추부장 역할을 맡은 김원혜입니다. 경리부 부원들에게는 뭐 아버지 같은 존재이자 회사의 총알바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재밌게 만들고 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재밌어도 되나 싶을 정도로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김과장 화이팅! 2017년을 시원하게 열어드릴 수목 드라마 김과장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